혹시 이 영상을 내가 보증금 100이나 200 또는 300 정도여서 클릭하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올린 방 영상 대부분 500 기준, 1000만원 기준이에요, 보증금이. 보증금이 500에서 1000만원 기준인 영상들 중에서 열에 그래도 3집 정도는 보증금 300만원 정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는 500에 35만원이라고 적었다 하면 300에 37만원으로 되는 집들이 10집 중에 그래도 한 3, 4집 정도는 해주고요. 보증금이 이제 200이면 그래도 10집 중에 한두 집, 그리고 보증금이 100이면 10집 중에 그래도 한 집 정도는 해줍니다. 근데 제가 일일이 그거를 다 뭐 보증금 300부터 된다, 200부터 된다 이거를 그때그때 주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냥 확실하게 되는 500 또는 1000으로만 적어놓은 거지, 보증금이 뭐 100에서 뭐 300만원 사이 뭐 또는 뭐 400만원 이렇게인 사이인 분들은 따로 문의를 주시면 그게 지금 가능한 방에 뭐 링크를 따로 보내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유튜브 보고 연락드렸는데 보증금 뭐 200, 300 되는 방은 없나요? 물어보시는데 500만원이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그 집이 보증금 2, 300도 가능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신대방역하고 신림역 사이인데 신대방역이 좀 가까우려나? 방 딱 봐도 작죠? 방 딱 봐도 작기 때문에 가격도 쌉니다. 일단은 반지하가 아닌 지상층이고요. 네, 방을 보시다시피 방은 매우 작아요. 지상층이고 매우 작아서 500에 30입니다. 500에 30. 보증금은 100도 가능합니다. 500에 30이니까 300에 뭐 32만원, 100에 34만원, 관리비는 6만원 있고요. 6만원에 전기 가스 별도입니다. 제 방 크기를 재보면 침대를 이 크기에는 침대 두기가 조금 사칠 수도 있는데 2m76. 2m76에 4m15로 방이 크진 않죠. 크진 않고 여기 지금 수납장이랑 옷장이 일단은 새로, 그래도 건물 연식에 비해서 새 거예요. 새로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침대를 한 이 정도, 2m니까 이 정도가 돼가지고 침대를 두면 거의 뭐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서, 여기는 침대를 두면 좀 너무 방이 작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 적고 내가 보증금이 뭐 고시원하고 비교하면 되겠네요. 고시원도 요즘에, 고시원은 대신에 그 공과금에 다 포함이죠. 전기 가스까지 다 포함이고. 근데 여기는 고시원은 또 보증금 필요가 없죠. 필요 있나? 필요 없을 거예요. 근데 보증금 100에 관리비 포함해서 40이니까 전기 가스 따로.